뭔가 후천적으로 되게 뭐가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. 저러면 진짜 고민 많지 않을까요? 관리 안 하면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. 맞아 맞아. 제가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너무 추운데 오래 계신 분들 있잖아요. 고생 많이 하셨네요. 네. 나이 들면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. 저게 어떤 상태인 거죠? 지금 저 상태는 사실은 색소라든지 피부 노화가 너무 많이 진행이 된 상태죠. 아마 좀 이따가 보시겠지만 네. 나이를 아시게 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. 너무 곱게 싸웠는데. 제 나이 50에 처음으로 할머니 소리를 들었어요. 너무 속상했어요. 그리고 밖에 나갈 때마다 모든 걸 다 가려야 돼가지고 그래서 약간은 종무장을 해야 되고 막 그러거든요.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. 저런 말 한마디 이제 완전 감정 기복이 스트레스까지. 그래서 이렇게 본인을 자꾸 꽁꽁 싸매시나 봐요. 목소리는 30대예요. 아, 그러게, 맞아요. 그것도, 아니, 얼굴 공개하시는 거야? 뭐가 또 낫네. 나이에 비해서는 안 좋으신 편이네요. 한두 개가 아니네. 아, 기미가 가까이 보니까 기미가 있네요. 어이구. 어머! 탈모도 많이 진행되셨어요. 요즘 들어서 부쩍 이렇게 잡티도 많아지고 그리고 뭐 사마귀도 나오고 그러니까 얼굴을 완전히 덮었어요. 주름도 자꾸 늘어가는 것 같고요. 고민이 많아요. 한두 개가 아니고 또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요.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방치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? 근데 잡티가 너무 많이 생겼는데 이제 저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다 보면 나중에 이제 우울증까지 오는 거 맞아요, 맞아요. 보는 나도 지금 우울한데. 결국 병원에 가셨네요. 네. 저분의 피부 상태를 네. 좀 측정을 해봤습니다. 네. 저희가 이제 측정한 피부 진단기에서 이제 촬영한 이분의 사진이고요. 네. 골고린이 지금 현재 나이가 58세. 58세. 58이라고 하셨는데 네. 몇 세 나이로 이렇게 추정이 되나요? 이 김선미 씨의 현재 나이는 58세지만 예, 실제 나이는 58세지만 58세인데 저희가 추정하는 현재 피부 나이는 68세로 몇 살이나 깜짝 놀랐어요. 얼마나 속상하실까. 너무 속상하죠. 10년을 앞당겨야 되는데 10년을 뒤로 가시죠. 정말 이 결과는 본인한테는 더 상처일 수도 있어요. 우울하죠. 네. 일단 제가 검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네. 피부 모공은 물론이고요. 색소 침착이라든지 뭐 피지라든지 피부톤 모두 평균 나이 수치보다는 훨씬 더 안 좋게 나오고 나쁘게는 2배, 3배, 5배까지 높은 편으로 나와서 진짜 좀 제가 다른 어떤 분보다 관리가 좀 많이 시급해 보이는 상황이었어요.